안녕하세요. 도라이버 TV 돌리나입니다. 선풍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거든요. 이 프로펠러가 굉장히 천천히 돌아요. 한번 켜볼게요. 보신 것처럼 엄청 약하죠. 이렇게 약할 때 부품 하나만 교체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선풍기를 한번 분해해서 어떻게 고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쪽 케이스를 열어주시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고무 마개를 빼신 다음에 그다음에 안에 보시면 나사가 있거든요. 나사를 빼주겠습니다. 나사를 빼주시고 뒤에를 이렇게 잡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모터하고 이런 부품들이 나오는데 이게 AC 콘덴서라는 건데 이 부품이 고장이 나면 선풍기 팬이 천천히 돌고 잘안 돌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만 교환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팬이 돌아갈 겁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용량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450볼트에 그 다음에 1.2 마이크로 페렛이라고 되어 있죠. 요 용량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용량이 조금 올라가는 거는 이 마이크로 페렛, 요게 뭐 1.5, 2.0, 요 정도까지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 볼트. 이 볼트는 웬만하면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 요거보다 높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작은 걸로 구매하시면 안 돼요. 만약 여기 500볼트가 써 있는데, 450볼트짜리 사서 여기 꽂으시면 안 되고, 용량이 넘치는 건 괜찮은데, 용량이 작은 건안 된다.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분해도 간단합니다. 보시면 그냥 요 나사 하나만 풀어주시면 발로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 부품을 교체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바로 이 부품이고요. 이걸 교체해서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전선을 끊어주세요. 이렇게 끊어주시고, 피복을 벗겨주시고, 이렇게 피복을 벗겨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금속이 노출되지 않게 수축 튜브로 연결해서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아니면 절연 테이프로라도 감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연결을 하고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품을 연결해 줬고요. 원상태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고, 이렇게 부품을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해서 한번 켜볼게요. 그리고 이제 모터 뒤쪽을 확인해 보시면, 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면, 이런데 먼지 장난 아니죠? 이 먼지 같은 것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먼지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 청소도 분해한 김에, 먼지 청소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교체를 완료했고요. 한번 스위치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바람 세기가 세졌죠. 이제 정상적으로 바람 세기가 새 선풍기처럼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